이 사랑이란 게요, 네. 좀 우리가 굉장히 지키기 어렵지만, 우리 인류가, 인간이 지켜야 될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자존심? 네, 마지막 자존심, 이래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래서. 한마디, 한마디가?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.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,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. 이 말은 바꿔 말하면, 돈이 사랑을 움직인다. 돈이 사랑을 만든다 이 얘기거든요. 이게 네. 유물론의 핵심이에요, 사실은. 제가 남성현대 대표지만 남성현대가 지금 이 한국에서 어떤 현대 여성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. 정말 살아가면 돈이 정말 중요하다. 그렇지만 돈보다는 사랑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존심, 이게 사실 남성현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. 저는 오늘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굉장히 다른 방송에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오늘 굉장히 이인철 변호사님한테 호감이 상승되는 게 고맙습니다. 저도 이제 호감이 상승되고 있어요. 삼꼬시를 합격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오래 기다려준 연인한테 지금 이제 부인 되시는 분한테 줬다는 그게 예. 정말 저는 좀 감동적이에요. 근데 그 성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돈이 중요합니다. 돈이 없으면 사실 결혼 생활이 힘들 수가 있는데 이 조건 보고 결혼하면 결국 조건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거든요. 상대방에서 실망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고 근데 조건 보고 결혼하면은 그게 쉽게 깨집니다. 사람만 보고 결혼했다가 결속력이 강할 수 있어요. 많아요. 예,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위기 대처가 강하다는 거죠. 거꾸로 해석하면 예. 뭐 조건 보고 했다 조건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가 사랑이 식어서 로맨스가 네. 끝났다고 좌절하고 후회하면서 헤어지는 사례가 더 많고요. 네, 근데 제 차후 연구원은 쥐뿔도 없으면서 여자가 사모님이 발레리나고 뭐 아마 때거리 겨우 면해서 장가를 간 것 같은데 꼬레네 조건이라고 하셨어요? 조건은 뭐 제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네. 결혼을...